임시 공휴일날 학교 안 가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번에 황금 연휴라고 그 지방도 많이 가시고 전체적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. 학생들은 뭐 별로 달라지는 게 없겠지만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라서 시험 날짜가 밀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제는 해외 관광으로 나가는 소비를 국내 관광으로도 돌리고 이를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도 연결함으로써 내수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. 이 5월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. 예. 그리고 어린이날이나 이제 어버이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이 많은 편입니다. 평소보다. 아, 이미 그들 기간이 그 임시 공휴일이 있기 전부터 이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고 했기 때문에 이미 해외여행 쪽은 대부분의 좀 예약이 마감된 상황이었어요.